존노 그리고 유채훈 씨입니다. 존노 유채훈? 강력하다. 강력하다. 와. 미쳤다 미쳤다. 1, 2등 아니야? 레전드 두 명이네. 3위에 세다. 존노 그리고 유채훈 씨입니다. 세네. 세다 세. 여기 세다. 오 어마어마하다. 엄청 세다. 오. 자. 시즌3를 대표하는 투 테너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조합을 올스타전에서 보게 됩니다. 와. 아까 자기 얘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유채훈이 유채훈 타이틀. 투 테너의 신들린 무대를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3 라브댄스의 존노와 라포엠의 유채훈이 만났습니다. 양대 산맥이다. 자 먼저 장르 경계가 없는 팝 테너로 클래식부터 국악, 팝, 디스코 등 변신을 멈추지 않으며 활약하고 있는 존노! 귀여워 귀여워. 존노! 전글북의 머글리 같은데? 전설의 테너로. 모든 장르가 가능한 전설의 테너로 불렀다 하면 100만 뷰는 기본. 팬텀 싱어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유채훈! 가자! 야호 야호. 100만 뷰? 100만 뷰. 천상의 목소리 존노! 천하를 제패하러 왔다. 유채훈. 우리는 유아 독존. 유아 독존. 승리형 딱이다. 채훈이 형. 존도 귀여운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채훈과 존이 만나면 천하를 제패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유채훈의 유아, 존노의 존해서 또 유아 독존. 유아 독존. 와. 이거 원래 팀에서 조금 약간 질투가 생길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예. 라포엠 표정이 안 좋아요. 예. 질투 났네. 채훈이 형 원픽은 나잖아. 자, 좋습니다. 이 두 분이 어떤 무대를 펼쳐줄지 굉장히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우리는 유아 독존입니다. 네가 맞으면 안 돼. 아, 네. 시즌 1, 시즌 2. 계속 채훈이 형하고 좀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시즌 3에서도 채훈이 형 목소리가 좀 이렇게 절 위로하는 좀 울림을 주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저도 존 노래 부르고 운 거 한 두 번 있어요. 눈물의 조합이죠.